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롯데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가 직접 바로 뒤에 있는 메인수조에 있는 다양한 상어들에게 특별식을 주면서 상어 이빨을 뽑으러, 아니 주스러? 하여튼 메인수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상어가 무려 9마리나 들어가 있는데 거의 2m 이상 크기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좀 고민하긴 하지만, 이 아쿠아리스트 분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금 들어가서 밥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웅장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가오리도 많고, 아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샌드 타이거 샤크가 저번에 몇 마리가 왔었는데 지금 총 9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나 얘 있는 대로 들어가서 같이 수영하는 거야? 자, 드디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 메인 수조에 제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이 상어가 갑자기 9마리가 됐네요? 저희가 작년에 샌드 타이거 샤크 3마리 받고 올해는 6마리 받아서 지금 총 9마리 지금 메인 수조에 지금 시조. 아, 근데 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상어들 9마리 있으면 얘네들 이름이 있는 걸 구분할 수가 있나요? 아, 일단 상어는 첫 번째로 일단 일반 물고기랑 다르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꼬리 밑쪽에 이제 생식기가 있으면 수컷이고 생식기가 없으면 암컷으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아, 그걸로 암수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암컷이 총 6마리, 수컷이 3마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체마다 구분해가지고 뭐 암컷 1번, 암컷 2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개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다 식별 가능한 거군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진짜 화가 나면 아벤에 들어가서 상어랑 싸워가지고 딱 이빨 다 뽑아버릴게요. 아, 버벅이네. 혹시 아쿠아리스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샌드타이거 샤크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 혹시 들어가기 전에 배불리 먹이고 들어가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때문에 배를 불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이빙 들어가는 게 안전하니까 밥도 주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무 데서 못 보는 겁니다, 이거. 와, 우와, 여기 지금 먹이 준비를 막 하시는데 짧게 자르는 것도 있고 크게 자르는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와, 근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아예 잠수 먹이 할 때 그냥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하네요. 이렇게 도시락을 써가지고 애들한테 주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우와, 이게 뭐예요, 사육사님? 아, 이게 영양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물고기 비타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여기 바다가고 이렇게 파충 영양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고로비 상어랑 가오리 영양제. 아우, 아, 이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특별시 준다는 게 영양제인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너무 싱싱해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바로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아이, 도시락이네. 아, 진짜 그냥 영양제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군요. 아, 맛있겠다. 이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이제 명태라는 생선인데. 네. 그 저희가 아쿠아리움에 샌드타이거 샤크가 이제 아쿠아리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낮은 흰살 생선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상어 밥을 주러 갑니다. 자, 이제 메인 수조예요. 저희가 이제 정면에서 보던 거를 이제 위에서 보는 건데, 아시죠? 여기 가오리 막 이게 많이 하고 했잖아요. 와, 제 보인다. 야, 여러분들 미쳤어. 여기서부터는 좀 소리가 커요. 그래서 목소리가 큽니다. 아니, 내 발 아래에 바로 상어가 있어. 자, 이제 상어가 와요. 와, 와, 저렇게 먹는구나. 그럼 영양제 특별식이 지금 들어간 거네요? 네. 아, 명태 한 마리 먹었습니다. 야, 근데 여기 상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한 마리씩 먹여야 될 텐데 아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수컷과 암컷 구분을 하고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보시면은 점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점 모양을 보고 저희가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네들이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가오리야 아이고야야야야 너 왜 그래? 밥 달라고 그러는구만. 구분을 할 줄 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먹인다고 해요. 와우, 우와. 야, 잘 받아 먹는다, 잉. 야,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는 귀엽네가 아니라 엄청 커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사육자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안다고 하시는데, 우와, 이게 왔어. 야, 진짜. 아니다, 여기 이따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랑 다르게 먹이랑 특별식을 주기 시작하니까 지금 상어랑 가오리들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육안에 보이는 것만 8, 9마리 진짜 되거든요? 가오리들도 엄청 많이 왔고, 정갱이들도 떨어지는 부산물 먹으려고 많이 왔어요. 이야, 우와. 근데 얘는 지금 수컷이거든요? 네네. 몸에 점이 많이 없잖아요. 다리 자체랑 보면은. 네. 점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얘는 수컷 2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와. 대박. 제발. 많이 먹여주세요. 와, 이제 다 죽은 거 맞죠? 아, 요거 한 3배는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겠습니다. 얘네랑 수영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들어가서 우리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빨 추스로 들어가 볼게요. 아, 긴장됩니다. 상어가 9마리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으러 가고 있는데, 사육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이제 좀 있으면 입수하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상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입수할 때 그 철칙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저희가 최소 3명으로 3인 1조로 해서 다이빙을 진행하는데, 우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이빙을 해서 밥을 줄 때는 한 명이 밥을 주고, 이제 두 명은 긴 막대기로 상어가 모르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 네. 이제 청소를 할 때는 이제 두 명이 청소를 하고 한 명이 긴 막대기로 상어를 모르게 합니다. 아, 혹시 장비는 없나요? 안전 장비? 아, 저희가 이제 아, 다 있어요? 네. 아, 있구나. 근데 네. 상어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구를 착용. 저 이거 처음 봐요. 예. 네. 지금 아, 다행이다. 저에게 맞는 슈트를 찾는 중입니다. 뭐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 환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안전장비랑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아쿠아리스트님 살려주세요. 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게 상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입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위험하지만 그래도 수조 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하거나 네. 먹이를 급이할 때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헬멧을 꼭 쓰고 네.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먹이도 먹이고? 네. 왔다. 지금 들어가서 수조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빨도 찾을 겁니다. 저는 이거 찾아야지 우리 여러분들 하나라도 드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몇 개 사진을 또 드리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입수합니다. 실제 이 메인 수조에는 다양한 가오리, 그 다음에 수구리, 그 다음에 그루퍼,
다양한 물고기들과 그리고 샌드 타이거 샤크가 무려 9마리가 있습니다. 와, 샌드 타이거 샤크가 좀 낮게 유영할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 저기 수구리 보이세요? 저기 수구리 옆에 지나가는 게 접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샌드 타이거 샤크인데 와 바로 앞에까지 그냥 호기심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굉장히 빠르게 와 이 친구들이 실제로 2m에 가깝고 제일 먼저 온 아이들은 2m 이상이 돼가지고 실제로 물속에서 보면 굉장한 포스의 굉장한 크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청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먹이 주는 줄 알고 물고기들이 몰렸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작은 스펀지와 솔을 들고 들어와서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잠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슥싹슥싹 문대고 있어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건 저고요. 자, 저도 한번 닦아볼게요. 솔을 살짝 가지고 한번 문대봤습니다. 슥싹슥싹 소리 들리시죠? 아무런 뭐 장치 없이 그냥 솔로 합니다. 밖에서 본 광경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하면은 힘을 계속 벽에 누르기 때문에 계속 몸이 밀립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고정하고 한 손으로는 솔질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야, 옆에 가오리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노란 봉을 들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상어라든지 수구리가 갑작스런 행동을 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경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와 저기 관객분들 보이세요? 제가 여기 안에 있었다니 다시 생각해서 놀랐습니다. 우선은 청소하는 거를 옆에서 찍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기다렸어요. 가오리들이 계속 먹이 주는 줄 알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몸통 박치기도 몇 번 했습니다. 이야. 자, 이제부터 상어 이빨을 찾아볼 거예요. 상어 이빨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빨을 교체한다고 해야 되나? 빠지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상어 이빨은 생각과 다르게 상어마다의 이빨의 모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악세사리라든지 뭘 만들어줄까 했는데 이번에 찾은 샌드 타이거 샤크 이빨 보세요. 다른 아쿠아리스트 분께 확인하려고 한번 보여드리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야삐 찾았다. 자, 이렇게 빠르게 찾고 나서 더 여러 개를 찾으려고 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찾아 헤맸는데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상어가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물론 안전수칙에 의해서 3인 1조로 안전하게 들어가긴 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상어 이빨을 획득한 후에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빙을 마치고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상어들이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이게 상어 이빨인가 좀 긴가민가 했는데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챙겼는데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아 이때다 싶어서 이거 챙겼거든요. 와, 근데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상어 이빨이 생각보다 다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좀 대형 상어일수록 좀 이빨이 조금 삼각형 모양? 제가 생각하는 상어가 이빨이고 샌드 타이거 이런 샤크 같은 애들은 이렇게 얇은 이빨이 여러 개가 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냥 삼각형 이빨이 아니라 이런 이빨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제 메갈로돈 이런 애들이 이빨이 엄청 크대요. 아무튼 이걸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이게 몇 개 주워놓은 거를 두 개를 더 주셨다고 해요. 총 세 분에게 이거를 크리스마스 날 이제 당첨 댓글을 남길 겁니다.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냥 약수한 선물.